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께서 좋아해주시는 컨텐츠 중 하나가 컬러 조합인데요. 이제부터 한 가지 컬러를 꼽아서 그 컬러를 뽕 빠지게 입을 수 있도록 컬러 추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컬러는 FW 시즌 야물딱진 베이스 컬러가 되어줄 베이지입니다. 베이지 컬러 조합을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럼 가을 코디의 중심을 잡아줄 베이지 활용법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이사 FW 트렌드 영상을 보시면 베이지도 트렌드 베이스 컬러 중 있었는데요. 베이지도 다양한 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컬러 베이지 되나? 안 되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되는 거야.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워크웨어 베이스의 아이템들 그리고 코튼 팬츠가 엄청 트렌디했던 만큼 옷장 속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을 컬러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특히 가을 시즌 베이지가 주는 따뜻함 하지만 밝은 톤이라 무겁지 않은 가을 시즌 용도 딱 좋은 컬러죠. Stalkers. 첫 번째 베이지 컬러 추천 조합은 톤온톤입니다. 톤온톤 우리 이거 익숙하잖아요. 베이지 계열 톤에는 아이보리부터 브라운까지 다양한 컬러들이 있는데요. 노란기가 좀 적게 돌아도 많이 돌아도 다 베이지 계열, 브라운 계열인 거죠. 다양한 런웨이, 룩북에도 브라운 계열, 베이지 계열 톤온톤 코디가 많이 보여졌는데 이렇게 톤온톤 코디로 베이지를 깔끔한 스타일로 연출하면 뭔가 고급스러워, 뭔가 분해 나. 저희 모델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상의부터 신발까지 전체적으로 밝은 베이지 색상을 활용하면 산뜻한 느낌의 코지한 감성 룩 완성. 비슷한 느낌이지만 조금 더 꽉찬 코디를 원하시는 분들께는 가디건과 셔츠 활용하면 풍성한 코디가 가능합니다. 이때 팁을 드리자면 이너를 제일 밝은 계열로 입어주시면 얼굴은 화사해 보면서 부해 보이지 않는 거죠. 요거 꿀팁이다. 어두운 컬러감의 아우터가 동동 뜬다 느끼실 때는 슈즈도 함께 어둡게 가져가 주셔서 안정감 주시는 것도 꿀팁입니다. 캐주얼하게도 베이지 계열 톤온톤 활용하실 수 있죠. 따뜻한 느낌은 주대, 아이템의 무드에 따라 깔끔 캐주얼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살짝의 힙 고프코어 스타일링에도 활용해 주시되 개인적으로 너무 비슷한 톤의 베이지가 아닌 각자 좀 다른 베이지 톤들이 모여지는 게 뭔가 덩어리지지 않고 예쁘게 코디되는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은 베이지와 블루 컬러 조합이에요. 웜톤과 쿨톤인데 이 조합 맞아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클래식한 조합. 눈에 익숙하고 또 자주 보여지는 컬러 조합이에요. 그 중에서도 꼭 활용하시면 좋을 블루 계열이 있다면 짙은 블루 계열, 네이비. 요 네이비 베이지 조합은 묵직한 클래식 룩에 활용하시면 너무 예쁩니다. 밝은 색상의 베이지와 밝은 블루, 하늘색 조합도 굉장히 예쁜데요. 색 조합 자체는 너무 방정맞지 않은 클래식한 스타일. 시원하면서 담백한 캐주얼에 활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저희 모델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네이비 컬러감과 베이지 조합에서 아이템들을 담백하게 가져가준다면 클래식한 감성 물씬 낼 수 있죠. 상의를 같은 블루톤이라도 데님 원단의 자켓을 활용하면 베이지를 가져가면서 클래식하게 캐주얼한 느낌. 데님 팬츠와 함께 베이지 컬러 아우터를 입어주면 워크웨어 웨스턴 무드 뿜뿜해서 저는 뭔가 마초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캐주얼하게도 활용할 수 있는 컬러 조합으로 클래식한 조합이라고 해서 꼭 클래식 담백하게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템의 무드를 따라가는 거예요. 컬러 조합은 어디에든 활용 가능입니다. Stalkers. 다음 컬러 조합은 베이지를 가장 남성적이게 표현해주는 컬러 조합 아닐까 싶은데요. 베이지와 올리브 그리고 베이지와 차콜 이 두 조합입니다. 아무래도 베이지 올리브 컬러감은 아메카지 워크웨어가 떠오르실 텐데요. 그래서인지 뭔가 남성적인 거지. 따뜻한 컬러 베이지에 반전을 주고 싶다? 그럼 먹먹한 차콜과 함께 입어보세요. 차콜 다크그레이가 주는 차가운 도시적인 그런 느낌과 따뜻한 베이지가 만났을 때 그 오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저희 모델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베이지의 올리브 컬러감 팬츠 클래식한 룩 연출하면 얼마나 듬직한 느낌인데요. 그리고 먹먹한 그레이를 베이지와 함께 줬을 땐 그 오묘한 맛. 베이지 컬러 중 그레이시 베이지는 활용도가 좋아서 아예 그레이 베이지 함께 있는 그레이시 베이지 컬러도 추천드리겠습니다. 같은 컬러 조합으로도 캐주얼한 느낌 가능해요. 개인적으로 캐주얼 아메카지 룩들에 활용하시기 좋을 컬러 조합이라 생각합니다. Stalkers. 마지막은 좀 더 강력한 인상을 남겨줄 수 있는 베이지와 레드 조합. 올해 많은 분들께서 포인트 컬러로 레드 제품들을 많이 구매해 주셨기에 짚어볼게요. 프레피하게도 단정하게도 편안하게도 힙하게도 베이지 레드 조합은 많이 활용되는데요. 아무래도 베이지가 안정감 있는 베이스 컬러라서 다양한 컬러들을 받아주니까 레드 베이지 동일하게 따뜻한 컬러감으로 포인트 컬러로 딱인 거죠. 모델을 쓴 예시를 보면 깔끔한 니트류의 베이지 치노의 조합으로 포인트가 확 되는 컬러 코디 조합 활용해도 좋고 컬러 조합은 그대로 가져가되 좀 더 캐주얼한 룩 연출도 추천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컬러 활용법 1탄 베이지 컬러 활용법 보고 오셨는데요. 오늘 제가 짚어본 조합은 모든 컬러 조합이 아니라 뭔가 좀 핵심적인 혹은 여러분들께서 따라하기 쉬울 법한 그런 컬러 조합들 위주였으니까 참고하셔서 코디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컬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은 그 컬러 활용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